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정부 초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1일 만에 이 방역 체계가 일상을 되찾는 쪽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정부 정책에 맞춰 일상 회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경제, 민생, 사회, 문화 등전 분야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합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초안 발표에 따라 경남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건 다음 달 1일.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이 단계적으로 풀리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사적 모임 인원이 최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전국 최초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전남 순천시처럼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행사와 축제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시설별로 방역 수칙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설별 기본 방역 수칙으로 좀 단순화시키고 필수 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은 해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도 경제, 민생, 사회, 문화, 방역 의료 등 경남 전 분야의 일상 회복을 주도하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 지원과 지역 상권 소비 촉진 방안, 학교 교육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등이 단계적으로 마련됩니다. 또 재택 치료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일상 회복 거리두기 기준 마련 등 방역과 의료 분야의 대책도 실행됩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특히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 뭐 심리 안정, 그다음에 지역 경제 회복 쪽으로 집중이 될것 같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윤곽이 나오면서 멀게만 느껴지던 경남 위드 코로나의 밑그림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